컨테이너 제가 근데 셀프로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뚱뚱하잖아요. 좀 통통한 편인데, 어깨 아나리는 시뻘게. 왜 욕해요? 예. 셀프로 드리자면, 제가 이제, 방금 이제 뭐, 쏜님, 고드리는 이런 분 방금 영상 보여드렸는데, 대구에 제가 원래 말랐었거든요? 그때 공갈하고 대구에서 예쁜 여자들 진짜 다 사귀었어요, 진짜로. 예? 진짜로. 제가 대구 월장 출신이거든요, 공갈이야, 이거. 아니, 또,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자랑 가서 말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거든요? 어려도 제가 이제 싸움도 잘하고, 이제 존나 잘생겼는 걸로 유명했어요, 진짜, 인정. 아, 진짜, 씨발, 내 또래 아들 안다니까? 그래서 존나 예쁜 사람들 존나 많았어요, 이제. 공갈이야, 이거. 이럴 때만 저 김균요, 예. 아, 뭐, 갓돌이에요, 진짜. 말랐을 때 진짜 그랬었다니까? 어릴 때 이제 또 또래 애들보다 이제 존나 잘생겼었다, 진짜. 가고 좀 꾸미고 좀 이렇게, 뭐지? 깔롱지긴 옷을 했어가지고, 진짜로. 이제 뭐 진짜로 뭐 내가 학교 막 앞에 딱 쉬었다. 뭐 전교생 다 울어보고 그렇게 했었지, 진짜. 공갈 치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솔직히 형님들한테 뭐 주제하고 안 하잖아요. 막다 울고, 막. 하여튼 뭐. 가고 진짜로 나 발렌타인데이 또 있어가 생각났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학교 딱 가잖아? 사물함 탁 열면 무슨 씨발 뭐 나는 마술 하는 줄 알았다. 아니 초콜릿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저 마술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어쩌라고. 아니 그냥 내가 어릴 때 그랬다고 말해주는 거지. 관심 없다고요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데 정말 또 존나 짜증나네 진짜. 저 경주김씨입니다. 초콜릿 봉지 아니었는데 하씨. 아니 내가 씨발 학교에서 짱이었는데 누가 내한테 씨발 초콜릿 봉지 쓰레기를 놔두냐. 장난치나 진짜. 지금은 못 봐. 너한 번도, 아니, 한 번도 안 봤어. 봉준이 형이고. 아, 진짜 절대 못 믿네, 진짜로. 존나 귀엽네. 제가 어릴 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여자도 잘하고, 담배도 폈고, 술도 빨리 먹었고, 진짜로. 인기 없을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라니까, 이거는. 또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말해보세요. 제가 뭐썰다 풀어드릴 테니까. 아, 저 공부도 잘했어요. 제가 진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교육자 집안이기 때문에, 기본 머리는 있어요, 진짜. 그래서 공부하면 존나 잘했습니다. 진짜로. 중딩 때, 중, 네, 저 중, 중1 때까지는 잘했어요, 진짜. 예. 아니, 압력 아니고. 와, 나 진짜 어이없네, 진짜. 고딩 때는 솔직히 컨닝 했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이제 내가 힘으로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이게 시험을 잘칠수 있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리고 공부하기가 저는 싫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 지금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어요. 지금 이렇게 안 있어요. 진짜. 저 판사나 뭐 변호사, 검사, 사자 붙은 직업 하고 있을걸요. 진짜로? 사자. 무조건 뒤에 사자 붙은 직업.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또, 만화 원피스 이런 거 보면서 꿈을 키웠죠. 아, 이렇게, 또, 112 경찰서 간다고. 아, 112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땅이용. 감사합니다. 아, 뭔 씨바 장의사예요, 좀, 아. 아니, 뇌사 저 새끼 나한테 해주세요. 저 새끼 존나, 뇌사 저 새끼 나한테 해주세요. 예.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릴 때 공부 잘했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봉준호처럼 거짓말 치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진짜.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 아, 진짜 존나 귀엽네. 아, 나 진짜 어릴 때 진짜 영재. 아, 그리고 저 학원 다녔었거든요? 이제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원 다녔었는데, 저 거기서 공부 제일 잘한 반, 제일 잘하는 반이었어요. 공갈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아예 아무것도 몰라서 들어갔었는데, 아, 너 까다리 7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3개월 만에, 진짜 뭐 바로 공부 제일 잘하는 반으로 들어갔었지, 진짜로. 그리고 뭐, 그래서 지금 망하는 데 하는데, 지금 메리가스랑 반바지 입고 길거리 돌아다닙니다. 뭐요? 아, 뭔 특수반 반장이에요.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또뭐 말할 거뭐 있냐? 아, 또 이제 뭐또 일진선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그런 건안 풀게요. 솔직히 쪽팔리니까. 뭐 한방 브루스 뭐 그런 사람 안 풀게요. 그만 뭐 한방 난다 한방이었거든요 진짜. 아, 공부하라고 나는 원펀맨 만화 나왔을 때 공부하라고 난내내 모티브라고 만든 줄 알았잖아 진짜. 원펀맨 개 깜놀했다 그냥.
와, 이 새끼 일본에 이 새끼가 대구 사람인가? 이상했다니까 진짜로 원펀맨딱 나왔을 때. 응? 아, 벌 또, 면상망이에요. 아, 저는 뻑카 아닙니다. 호빵맨이겠지, 이 개새끼야. 이 새끼들 미쳤네. 대박의 모든 평가에 감사합니다. 예. 17대 1썰까지는 아닌데, 17대 1로는 싸워본 적 없고, 제가 3대 1까지 싸워봤거든요. 3대 1까지. 이거는 제 방송에서 몇번 풀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상 저도 이제, SF 중이고 과오 중이기 때문에 47대 1까지도 싸움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한번맨이 나가지고. 근데 3대 1로 제가 싸웠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생 때 3대 1로 싸웠거든요. 와 씨발 막 영화랑 틀리더라고. 진짜로. 예. 구라 아니고 이거 진짜예요. 이거 갓돌이랑 연관된 설인데 갓돌이가 어떤 가시한테랑 시비 붙어가지고 집으로 나를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갔지. 어?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가니까 기우이 내 12부터 떡하더라고. 어? 그래서 딱 내려가니까 막 고삐리들 있대. 나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뭐고 씨발놈들아 이랬지. 딱 이제 딱 어릴 때는 이제 딱 가고 있으니까 이제 딱또 그때 몸무게 65kg였거든요. 좀 멸치였는데 좀 근육질이었는데 쫙 때려 부는 티 있고 뭐고 씨발놈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니는 뭐가 뭐 이렇게 하길래 아그그 말이 저한테 니몇 살인데 이렇게 하고 제가 15살이다, 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막 욕상욕 하면서, 막 거기 이제 앞에 이제 두명 있고, 난 앞에 이제 한명 있어, 이제 막 패기 딱 이렇게 여자들 다 있으니까. 욕하면서 딱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달려와서 저를 퍽 쳤나봐요. 그래서 샷다이 공겼어요. 진짜로, 샷다이. 이렇게 욕하고 있다가 뒤에서 누가 때려서 나를 몰랐지. 뒤통발에 눈이 안 들렸으니까. 그래서 딱 맞고 샷다 이렇게 팍 공격해가지고 세 명이 나를 존나 두드러 패는 거야 진짜. 어? 그래가지고 막으면서 정신 차리니까 나를 존나 두드러 패고 있더라고. 한 1초 정도 정신 잃었어요. 계속 존나 막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막다가 한명 대가리가 딱 잡히더라고. 그래서 나는 팔다리 6개가 날라오는데도 금방 대가리 잡고 계속 맞으면서 그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 살짝 그 주유소 스케사 유호성 멘치로 한 놈만 팡! 한 놈만 팡! 한 놈만 팡! 예. 그렇게 그렇게 싸우는데, 이제 누나들이, 이제 저희 누나 친구들이랑 싸워 와줘, 다 말리고, 걔하고 막. 그래서 뭐 제가 이겼죠. 이거 어떻게, 거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세 명이서 싸운 거니까, 거의 제가 이겼어요. 진짜. 인정? 아, 나 진짜 존나 무시하네, 진짜. 아, 진짜라니까요.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라고요. 아, 나 진짜라고요. 아, 존나 어이없네 진짜. 그래서 그딱 생각했죠. 아, 세 명은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근데 2대1로 싸워봤거든요. 2대1은 할 만해요 진짜. 인정. 아, 그래서 3대1도 뒤에서 처음에 선빵 한번 했으면 솔직히 내가 이겼을 텐데. 그냥 쏘라니 쳐발랐을 텐데. 아, 뒤에서 선빵 맞아가지고. 아, 어? 아니 진짜라니까요. 우아가 아니고 진짜로 2대1로 싸운 것도 썰 풀어드릴까요? 아니면 안 궁금하시면 안 풀게요. 풀락 한번 풀고 뭐 궁금해요? 궁금하다고요? 한번 풀게요. 자또 2대1로는 또왜 싸웠냐. 18살 때 이제 뭐 까신아들 한살 밑에 동생들이랑 막걸리 집 술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술을 먹기 때문에 술을 먹었기 때문에 탁 이제 뭐 친구랑 이제 동생들이랑 딱 먹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다른 자리 따, 그 다른 테이블에 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2대1로 놀다가 저는 그 테이블 옮기고 남은 이제 제 친구 한 명이랑 까시나 둘은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들이랑 테이블에서 같이 술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까시나 한 명이 와가지고 내한테 오빠야! 오빠야 큰일 났다! 하면서 제 친구 중에 있어요. 이름 읍이라고. 읍이 뭐 싸움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때도 바로 18살이었는데 그때 헬스 한창 해가지고 팔뚝 개식했거든. 어? 그래서 어디가 씨발 같다 딱 이렇게 했죠. 가니까 이제 강아지 인도로 딱 하더라고. 근데 이제 막딱 이제 딱 대문으로 벅 해서 나갔는데 어? 내 친구는 막그 아지아들한 스물 몇살 됐었거든. 막내 친구는 막 아스팔트 막 뒹굴라고 막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진짜 공팔아요. 영화처럼. 저 그때 100m 한 13초 끊었었거든요. 존나 빠르게 달려가지고
그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날라가기 바로 뻑 했죠. 진짜로 이거 이소룡맨 키로 이렇게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계속 그만은 파먹고 팍 날라가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그만은 한 명 남았어요. 먹어 씨발라마 하는 거 시기들이 니는 먹으면서 서로 이제 스텝을 딱 밟잖아. 뭔데? 그래서 이제 친구로 야 좀 비켜봐라 친구야 하면서 딱 해가지고 하다가 내가 한방 팍 주니까 이제 딱 하면서 이제 맞더라고. 근데 금방 그 사람도 술 취해서 흥분해 있더라고. 그래서 딱 한방 주고 이제 금마가 흥분해가지고 씨 들어올라 하잖아. 근데 나는 이제 살짝 뒤로 스텝을 딱 뺐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화구를 하는데 그거를 딱 피하면서 카운터 탕 쳐가지고 박살냈죠. 아 이제 안 불렀겠는데. 니 두루공원 썰 좀 풀어둬. 시청자들이 계속 좀 풀어달래. 풀었네요. 별거 없는데 그거. 아니 근데 그게 뭔데? 그거 그때 말했는데 짧게 말했다 이거. 네. 계속 풀어달란다 이거. 저 유튜브 관심이신가? 아 니가 말하는 게 별게 없지. 별게 없어요 진짜. 뭐라고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잠시만요. 응? 김기훈 싸움 S 인맥 A 특징 달서구 최강자. 어, 저는 좀 잘못했어요. 07년도 전설로 나왔던 두류공원 대열투에 달서구 대표로 참전했음. 와 씨발 이 새끼가 무슨 저기 그 뭐야 어? 전쟁 참여했어요? 예? 와 존나 가오충들에 진짜 그거야. 가오충들은 얘를 왜 이렇게 막 붙어주는 거야? 참전했대. 와. 하지만 구상 공식 대장은 김명수라고 했다고 한다. 와 존나 못하겠네. 아, 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뭐야 뭐 두류공원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거 싸웠던 거 무슨 씨마 무슨 어? 저기 누구냐 뭐 각 구마다 이제 잘하는 잘 치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이제 싸운 거 그냥 씨마 일진놀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그런 거 나 진짜 신격화 하는 거 개극혐. 빵 셔틀의 열등감이라뇨, 여러분들. 예. 김명수가 뭔가 걔랑 나랑 진짜 스파링 한번 붙자 해요. 전화할게요. 뭐? 명수한테. 강패거든요. 전화합니다. 예? 전화해요? 예? 전화해요? 아니 근데 하는데 걔가 쫄을 쫄 거야. 뭘 쫄아요? 한다이 하네. 93년생이잖아. 그렇죠. 난 91년생이야. 근데요? 형님 부산에 그 좀 막 그런 일 유명하잖아요. 그. 아 앉아봐. 아 오늘 또 호두마른님 112개 감사합니다. 나를 체포해줘. 네 앉아봐. 오빠 풀어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산에 이제 뭐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뭐 위대한 영웅님 뭐 그런 분들 대구에 그런 게 저예요. 아 근데 이런 거 원래 남이 말해줘. 저는 제가 말해서 좀 이렇게 좀 없어 보이는 건데 그런 게 저예요. 아니 그래서 네 친구도 지금 뭐 하는데? 어? 깡패요. 아니 제일 잘된 사람이 누군데? 저요. 그니까 그걸 왜 계속 맨날 자랑처럼 그렇게 하냐고 진짜. 어? 일진인 게 자랑이야? 어? 아니면 좀 자랑... 넌 그게 최종 스펙이야? 네. 아니면 자랑할 게 없어. 아씨 그걸 왜 계속 이렇게 자랑하는 거지? 아니면 자랑할 게 뭐 있는데요? 응? 아니 나는 자랑 안 하잖아. 할 게 없어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일진이었어. 일진이었긴. 근데 그런 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야. 방탱이 그냥 때려버리고 싶네. 아 형도 근데 일진이 일진이었어. 진짜예요. 예. 네. 어디서요? 어? 어디서? 북구. 북구 히어로팬. 씨발 뭐 게임 이름이가 빌드 아. 만들었어요 메이플에서? 네? 북구 히어로팬. 그거 뭐야 히어로 김봉준이었어 진짜로.
저기 그 뭐야 이제 북구의 누구 뭐 누구의 뭐 누구 누구 이렇게 하잖아. 형은 그런 그 정도로는 놀지 않았어. 그 정도로는. 근데 너는 뭐 달서구 짱이다 뭐 그러는데 어쩌라고 도대체. 네가 뭔데? 나 기운이요. 아니 왜 이렇게 가오를 잡는 건데? 내가 언제 가오 잡았는데요? 아 진짜 씨. 그런 거 좀 하지 마 진짜로. 개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개그겸이야 진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하는 건데 왜요? 뭐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그 김두한 형님이랑 저랑 다른 게 아, 뭡니까? 씨. 뭔데? 없죠. 둘 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멋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남자들은 사실 나이 먹어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죠. 진짜 존나 극혐이야 진짜로. 어. 응? 아니 그러면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그러면 씨발 주먹이 온다 나와가지고 어 보여주던가. 그건 싫어요. 왜? 질까봐요.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는데 왜 가오잡냐고 계속. 오늘 격투기선 살 거잖아요. 아 근데 쎄고 싶어요. 존나 가오잡는다니까 진짜로. 인정? 형님들? 인정? 개 가오잡아. 또 하나 또 말해줄게. 뭐요? 저기 뭐 두류공원인가 뭔가 그냥 이제 그 애들 다 만났을 때 어? 그냥 다 그냥 그 저기 존나 그냥 삐뚤어진 애들 다 모여가지고 그냥 애들끼리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냥 내가 대다! 내가 대다! 니 누구 하는데! 막 이렇게 어? 조포 따먹기는 한 거 그걸 무슨 전설인 거 같다. 두 명을 싸세요 두 명. 아 네 명 싸세요. 어? 그걸 뭐 전설인 거 같은 거 마냥 이렇게 하는 신격화 자체하는 게 난 진짜 너무 그 짜증나. 형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왜 부들부들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그런 거 자체를 뭐 진짜 어 대박이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난 싫다고 진짜. 그거 뭐 싸우던가요? 아 진짜 씨. 아 진짜 얘랑 주먹이 온다 기회만 있으면 그냥 할게요. 예. 정말로다가 지금 해요. 아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거 해요. 3천 누가 많은지 보여주는 거잖아 5분 뒤에. 인정? 아, 나 이 새끼야 진짜. 아니 이거 뭐 다 털어가지고 전당포에 맡겨드릴까요? 아니 네, 네. 그러면은 그거 뭐야 이거 발씨름 한번 해볼래 지금? 발씨름이요? 어. 아 이거 땡기는 거? 어. 합시다. 참나겠네 진짜. 씨 새끼. 책이 뭐 잘해. 이거 좀 엄마. 똥싸기 없어요. 응. 똥싸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시작할게요. 아니 근데 씨발, 네 이거 뭔데? 왜요? 아니 이렇게 이 상태로 정면으로 보여줘봐. 아 이렇게 하는데 진짜 토악질 나와서 못하겠어요. 형님 이 털액이 존나 얇았거든요. 아, 씨. 간다. 아 진지하게 해도 돼요? 진지하게 합시다. 아 내부터 할게. 진지하게 해도 돼요? 점점 오줌 풀어야 돼. 아니면 무슨 소리 나거든요? 여기서 kiss me, kiss me, kiss me, kiss me. 왜 할게요? 아 이게 뭐가 딸딸해 보이는 거야? 이 새끼 그냥 딱 봐도 확 살인데. 다 근육이 얼굴이요. 시세나 반전인데. 나도 근육이에요. 아. 준비 시작. 짜악! 흡사! 왜? 계속 하는 거야. 아니 줬잖아요. 뭘 줘? 이렇게 되면 주는 건데. 아니 뭐 개소리야 이런. 이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아니, 하는 거라고. 붙었잖아요. 아니 원래 이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이 상태에서. 진 거야? 인정. 오케이. 준비 시작. 까불 좀 하십시오. 형님 막말로 팬더 못 썼잖아요? 쓰레기예요 그냥. 배치기 하자. 아니 뭔 배치기야 그니까. 아 네 하체는 내가 인정할게.
근데 싸움도 여러분들 진짜 저기 그 뭐야 어? 이렇게 몸통 다리 그 다음에 상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예? 다리 나누고 다리는 인정할게요. 예. 다리 인정하고 그 다음 여기 여기 상체 이렇게 다 나눠야 돼요. 아니 뭐 지금 화이트봉이에요? 왜? 뭔 배치기입니까? 배치기 해. 어 합시다. 뒤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응. 오케이. 오, 질서는 또 못하겠지. 막 대가리 피나고. 오케이. 자, 갑시다. 응. 아, 네가 먼저 달려들어라. 아니, 왜요? 한 명씩. 아, 터넷이 좋았네. 한 명씩 달려드는 거다. 알겠지? 어. 어, 형님, 지금 거의 화이트봉 블랙봉인데요? 어? 응. 해라. 니부터 해. 니부터 달려들어라. 그냥 이렇게 팍 이렇게? 박은데 형님들? 아니 근데 아이 씨발 터질 것 같은데? 어, 무서운데? 아, 형님 먼저 와보세요. 아니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그건 눈 떼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지. 다시 제대로 한다. 오케이. 일로 와. 나부터 한다. 오케이. 나와 나 손치야 손치야. 가만있어. 아니 가만있어. 동시에 붙여야지.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 아 그렇지. 오케이. 제가 쭉 한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아니 왜 성범이냐고요. 어? 하나 둘 셋. 이렇게 미나갔네. 어떻게 쑥 아프다 이게. 어 어째. 어. 대장 아파요. 아 여기 아프다. 아 다시. 오케이. 이제 알겠지. 하나 둘 셋. 아 좀 아 딱 하나 둘 셋 한번 달려들어라. 하나 둘 셋. 아 저기 배는 딱 무성분해. 배는 딱 무성분해. 찹찹찹찹 거리네. 배는 무성분해. 오케이 인정. 배는 무성분 인정. 또 뭐 있지? 팔씨름 복면에 쓰레기 수준이잖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 팔씨름은 진짜 그 뭐야 저기 어디야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손이 너무 작아요. 응, 봐봐. 손이 너무 작아. 저는 손 작은 편이거든요. 봉준이 존나 작네, 진짜. 아, 그렇지. 밀기 해야지. 오케이. 그렇지. 아, 이렇게. 아, 뭐 이렇게 하고 그거는 그거지. 아씨. 이것도 근데 무기가 될 수 있어. 인정? 아, 탈 것 같아. 응. 네가 먼저 해. 나다? 응. 이제. 아니, 뭐 하는데? 피하면 안 돼요? 아, 피하면 안 된다니까. 아 오케이 이거 먼저 빼기. 뭘? 이거 먼저 가 먼저 휴고 가기. 이게 뭔데? 이렇게. 아 인정. 인정? 인정. 형님 시작하세요. 어. 이쪽으로 이렇게.
시작. 니도 갔어? 니도 갔어? 아 왜 왜 왜? 왜 아파? 아 왜요? 우리 아빠네. 준비 시작. 어 빵도 진짜 세네. 빵댕이는 내가 쓴. 어? 벙카다 시장. 봐봐 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 뭔가요? 아니 케인 왜 안 자? 현님 왜 안 자요? 좀 더 자. 아 존나 시끄럽잖아. 아니 좀 더 자 형. 아 근데 다른 거 있으면 또 좋은데. 음? 어.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다리 실험했습니다. 아 이마로 밀기? 이렇게 하면서. 아 이마로 밀기 안돼요 진짜로. 숨 쉬면 그냥 저요 진짜. 안 할게. 감사합니다. 나이키 나이다. 아 그럼 숨 참기? 오케이. 아 한번 그거 뭐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씨 이거 해줄 수 있겠다. 아 씨발 물 쏘라뇨. 아 근데 존나 아프다 이. 저는 목을 하는 거 막 이게 왜냐면 저는 목이 존나 붓기 때문에.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속싸움. 오케이. 다시 오케이. 주세요. 잠시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아니, 시작. 아, 존나 아프네. 야! 괜찮아. 오케이. 나이스. 목까지 독짝이다. 존나 딱딱하네. 이거. 오케이, 나이스. 뭐야, 씨발. 어, 존나, 뭐라고 해? 존나 아프네. 존나 아파요, 진짜. 어? 또 어? 2대2지? 오케이 인내면서 찾기. 아 근데 이것도 무기야 인내면서 대결? 아 형님 진짜 형님 개새끼요 진짜. 아 니도야 너 저거 아침 굴지 8번 했어요. 침 맞아가지고 진짜. 아니 근데 니 그거 중요한 건 그거잖아. 뭐요? 커다맸잖아 니도. 맞아 그거 어떤 인내면서 찾기 다음에 뭐? 너희 한 대씩 때리고 너희 한 대씩 때리고 참기 소리 안 내기. 원펀치? 아 너무 아파 인정? 아픈 거 싫어. 난 좀 아픈 거 싫어. 여기 몸에 물질적인 거 싫어. 우리는 소프트한 게 좋아. 하드한 거 싫어. 맞아. 손가락 깨물려 저거? 아 한 명은 그 된다 절단 진짜. 진짜로 한 명 절단 돼요. 빨리 하자. 뭐요? 있는 저기. 니부터 해라. 형님이 잘하잖아요. 어, 존나 지가 잘하는 거 말라고 하네? 진짜 파워차! 해서 내풀라. 뭐라고? 어? 손가락 레슬링 콜. 손가락 레슬링 뭔데? 이거 엄지. 여기? 여기. 입에서 5번 1대1 지는 겁니다. 이게 한 동안. 알죠?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야 그렇지! 야 그렇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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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왜 이렇게 해요?
거기. 시작. 야, 어르신! 아, 씨발! 손가락이 왜 이렇게 짧아, 씨발! 뭐야, 열애신 저. 야, 닭싸움 하자, 인정. 오케이. 닭싸움 인정. 준비, 시작. 옛날 버릇 나왔네. 하지 마, 하지 마. 아니야, 생각해 보자. 아, 안 할게. 와, 지동아 진짜 X된다, 진짜. 일진 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진이 어디 있습니까,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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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할게. 아, 개 미안해. 어, 진짜 실무됐어요.
아니 무슨 씨발 치돌이도 아니고 어? 아이씨 떨지 마라 떨지 마라 폴리스 뜬다 더럽게 싸워요? 네? 아니 여러분들 원래 길거리 싸움은 다 이렇게 싸워요 진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럴 것 같죠? 아 절대 안 그래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지금 두통 존나 와요 진짜 와 진짜 콧물 존나 난다 아 진짜로 아 존나 저 일진인 거 이제 인정하시겠죠?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그 거의 그런 거예요. 똥 들고 싸우는 새끼들. 진짜. 케이형 오면 오고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한번 가자. 인정 형님들? 또 밥 먹어요? 네? 어? 또 밥 먹어요? 밥 우리 언제 먹었지? 먹은 지 오래되지 않았나? 어, 나 왜 이렇게 무서운 미식거리냐? 밥 먹은 지 좀 오래되지 않았나? 형님들? 어? 맞죠? 여자 오늘 꼭 불렀으면 좋겠다고요? 역캡 탐방할 때, 예. 한번 해볼게요. 누군데? 여보세요? 네? 어 누군데? 나 지금 봉준이 형이지 누구? 직인 낙해라 봉준이 나 나중에 전화할게 직인 낙해라 어 누구? 네가 왜요? 그건 인정 아니 뭐 시켜 먹지? 잠시만 지금 먹는 거? 아 근데 배 고파 너 지금? 배 안 고픈데? 아 진짜로? 응. 좀 이따 먹을까? 응. 오케이 방제 좀 바꿀게요 잠시만요. 오늘은 저기 그 뭐야 강호 형이 해 먹고 싶다 했거든요. 예. 네? 네? 어. 되게 인정? 되게? 응. 사격 다시 대비빵 인정? 사격? 응.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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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씨. 존나 빙신이네, 진짜, 씨. 깜짝 놀랐네, 씨. 아, 진짜, 이현준이나 박준빈이나 진짜 틀린 데가 없어서 나 튀쳤는데, 진짜. 바로 튀어졌는데, 진짜. 아, 기다리세요, 진짜, 씨. 나 광어. 귀엽노. 문 안 열어, 문 안 열어줄까 봐 K를 안 하고 K라고 안 하고 나 강어 이러라고 이지랄하고 있네. 아니 형 안 자고 어디 갔어? 나 편의점이라 약고. 왜? 약고 있어가지고. 뭐? 아, 진짜 씨발 주제 사는 거 진짜 동시에 아래 존나 넣고 싶다 진짜. 똥냄새 지려요 형님 진짜.
근데 내가 이때까지 여기 와서 봉준이 이빨 닦는 한 번도 못 봤다. 한 번 안 쳤어요? 어. 와, 저 미쳤네 이 사람. 그 양치는 안 하더라고. 나 하루 한 번을 한다 나도. 뭐 샀는데? 저 뉴파스. 오, 좋았어. 그리고 우리 오늘 다 같이 자기 전에 약 먹고 자야 된다. 뭐? 진짜 100% 감기거든. 아! 니 먹지 마, 이 씨발. 허니! 먹을게. 많이 먹을게. 대게 빵 인정? 어, 개콜. 대게 빵 인정? 그러면. 사격 인정? 사격 개꿀잼 인정. 아, 근데 사격 너무 가까워. 먼 데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려나? 옥상 인정? 아, 근데 사격은 비비탄 들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 광어. 아! 노래방 점수 되게 콜? 개콜. 콜! 노래방 점수 되게 콜? 콜! 잠시만. 아 근데 야 잠시만 노래방 점수 근데 이거 점수 안 나오잖아. 야 안 나오나? 어. 아 나온다. 기다려봐. 잠시만요 세팅 좀 할게요 형님들. 커피 와있지? 커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야 그 질러팅 그 아이디 좀 그 아 나 안다. 어.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질러팅. 형님들 잠시만요. 와 그러면 이거 한 판에 씨발 또 50만 원 나가는 거야? 거기 50만원인데? 에? 아 씨 너무 시큰데 근데 진짜 아 노래는 좀 그런데 그러면 노래 말고 좀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손가락 깨물기 합시다 나는 진짜 이래도 손가락 없는 마인드 진짜로 아 저 봉준이 일어날 때 일어났어요 저 한 30분 잤어요 그때 계속 깨있었어 아 역캠한테 심사 받는 거 노인죠? 응? 그거 다 K형, K형이 잘한다고 맞아 씨바 진짜 진짜 노노노 존나 외망 외모치 장수이 존나 개 아 노 100% 봉준이 1등 아이 뭔 소리야 메이저 아 노인자 노인자 형님 1등 비즈니스로 1등 비즈니스 1등 형이 1등이야 근데 하긴 내가 가수긴 해 사격장 고고라고요? 아니 그 여러분들 그 사격장이 아니라 저희 어, 근데 나, 그 다트 나 사격장 나, 있어요 저 형님 방 그 본방에 보다 개심하고 발견했는데 뭐 활 쏘는 거 있던데? 오, 나 봤다. 맞죠? 그거. 어. 그거 갈까? 인천? 뭐라고? 활, 진짜 활 쏘는 거. 국내. 아, 국내가 아니고. 국내. 어디? 그게 뭐더라? 아니, 형님 본방에 됐다니까? 그게 뭔데? 양궁. 인천? 어디에? 잠시만요. 화명동 양궁장이라는 화명동에 양궁장이 있다고요? 생겼대요, 형님. 양궁장? 어디? 어디? 응? 양궁장 어디 있는데? 니가 쳐봐. 내가 왜 합니까? 아니 니가 봤다며. 한명덕 있다고 그거 나와있더라니까? 어... 양궁이라고 검색해보라. 네이버에 화명동 양궁장 쳐봐라니까. 오늘 4개 컨텐츠 추천 이거야? 어 저거. 화명동 실내 양궁장 생겼는데 한조 빙의에서 4개 하면 재미 좀 나올 것 같다. 인정? 어? 괴물의 배두나 인정? 어 잠시만 한명동 실내 양궁장? 어? 와 뭐야 이거 인정? 개꿀잼 인정? 아프리카 최초 어 그러네 국내 최초 인정? 셀럽 최초 인정? 와 이거 뭐냐 이거? 전화해보자 존나 소름 돋네. 와, 이제 내기도 이런 거. 아, 10시, 아 12시부터 10시까지. 10시까지인데? 10시까지야? 어, 지금 저희 나와 있네. 어, 그럼 보, 형님들 이걸로 할까요, 형님들? 예약 일단 예약부터 하자. 아이디어 꿀잼 인정? 인정. 아, 씨발 동네에서 존나 나는 면상에. 세수 한번 하고는. 했어요, 물로. 전화 가 볼게요. 어, K형은 진짜로 형님 침 바르면 진짜 팰걸요, 형님. 진짜 리얼로 성낼 것 같은데, 인정? 예, 홍사입니다. 아, 예, 그 지금 예약 되나요? 아니요, 저희 예약은 안 받고요. 네. 오시는 대로 그냥 하고 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지금 가면 할 수 있나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BJ들인데 가서 촬영 가능해요? 아, 예. 뭐 상관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갈게요. 저희 세 명이에요.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았어.
어 이렇게 돼 있네. 봐봐. 니도 방송 얘기했다 또 시비 걸라 그랬지. 아니야 아니야 그 원래 말하면 안 돼 진짜. 왜? 인정? 왜? 말하면 원래 그 뭐야 안 해줘 잘. 근데 이 아저씨는 잘해주네. 어? 어 뭐야? 존나 간지 봉준이네? 이거 내가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봉박이 형 아니야? 어, 잠시만. 재밌겠다. 바로 출발 인정? 응. 가자. 대게빵. 대게빵. 대게 50만원쯤 나온다고? 아니 근데 잠시만 거기 대게집이 아 애매한 게 10시인가 11시까지 하는데. 대게를 먹지 말고 해산물로 가죠 그냥 해산물. 아 그럼 오늘 어차피 해산물 오늘 해 인정? 해 제일 비싼 거 뭐야? 줄돔 같은 거. 그게 뭐야? 그거 뭐 짬치. 감성동. 아 참치 비리다 인정? 돔. 재밌겠다. 형들 바로 갈게요. 예. 네. 일단 돔빵. 다 준비해. 엘레갈비 인정? 다금바리. 돔? 아 다섯 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와 했는데 저희 이제 2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와 양궁 씨발 양궁 내기를 하네. 렛츠고 가자. 와 뭐지 고중 공략기로 존만 퍼퍼퍼서 개꿀잼. 야 저기 그 뭐야 부금 알아서 적절하게 켜줘. 그 흔히 명량 부금. 아니죠? 아니 올림픽 부금을 켜야지. 이제 만약에 이제 우승하면 그거 뭐야 김현우 노래 인정? 개인정. 그거 알지? 김정은 노래 인정? 개인적. 동해물과 실미도 외국가 있냐? 어? 그거 뭐야 어떻게 복장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가면 돼? 복장 그냥 오늘은 그냥 좀 프리하게 가. 프리하게 가요. 아 왜냐면 M생의 표본 8시 알람. 2대1로 가라고 하시는데 아 1대1이 재밌어요. 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잠시 아 뭐더라? 어 올림픽 어, 형님 진짜로 그 만약 잘 쓰는 사람 한판물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 머리 사과 올리고 로빈우 하잖아요. 유튜브 조회수 1000만 진짜 레전드 인정? 개 소리야 좋아. 화살 위 뭐 사과 머리 놔두고 K3 양궁 내기 최초 붙일 거야? 가자. 아니야 찍읍시다. 아자스? 오케이. 위 아자스 걸치자고. 가자. 난 여기 아자스만 걸치면 된다. 아니 저기 그 뭐야 다 운동화 신고 가지. 그런데 슬리퍼 신고 가는 거 예의 아님 인정? 나 운동 안 신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 다 예의? 응. 운동화 아 우리 운동화 샀다 이거. 아 맞네. 어 가자. 가자 기호다. 네. 네 갔다 올게 빨리. 네. 형님 위에 안 입고 합니까? 아니 한국이에요? 어 알겠어요 내일 갈게요. 신사숙녀 여러분 신사 홍대 어디든 이 노래가 흘러 나오겠지 모두 신나 기름 말고 신나 네 아니야 BJ 중에 신나라는 BJ 있었던 거 아니야? 요즘에 방송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저? 네 저 방송 2년 했거든요? BJ 신나라고 여캠 BJ 있는데 응. 옛날에도 나는 아. 한방 분노나였거든? 응. 그 누나 방송 와서 신나 니니 왜 신난 줄 알아? 신나 존나 빨고 방송에서 그럼 바로 정지하기 바로 일주일 정지하기 형님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고 내가 그 누나도 친하니까 누나 내 그 드리켜 정지당했다 내 신고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운영자님은 전화했는데도 공포를 들어 말조심 좀 하세요 진짜 뭐 하라고? 말조심 하라고요 어? 말조심 좀 하라고요 방송할 때 넌 진짜 언젠가는 내 조심해라 와 킹파이브 엄빵 아니 근데 폰 왜 이렇게 많아요? 야 이거 타세요 여기 일단
아, 뭔데? 어, 잠깐만. 아, 안 떴어? 야, 무비야, 그거 뭐야. 아, 뭐야? 좀 나한테 찍어줘. 가자. Let's go! 무비, 무비. 무비야, 거기 양궁당 주소 좀 나한테 카톡으로 찍어줘. 양궁은 처음 해본다. 나도. 형님, 이게 드릴까요? 어, 잠시만요. 아, 그래도 오침하니까 여러분들 좀 한결 낫네요. 예. 네. 그 전에는 이제 존나 죽을 맛이었는데, 아, 좀 약간 머리 좀 지끈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예. 네. 다행이네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아, 궁주야, 니가 들어가, 그러면. 어, 줘. 가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가자. 여기 3층. 어. 어. 여기 맞아? 인정? 어디야? 여기. 아니잖아. 3층. 여기 CGV 3층? 아닌데? 어디, 어디? 3층이야. 아, 그러네. 그럼 열로 들어가야 된다. 춥다, 인정? 일로, 일로. 이런 내 맘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어, 뭐야. 헐. 개 귀여운 거 보소? 어. 라이게니. 어? 라이게니. 어, 귀여워. 라이게니. 지랄이야. 얘, 쟤 왜 저래? 어, 그러네. 신은 왜 올리고 가는 거야? 쟤 뭔데? 종이. 아, 진짜? 기쁠 때려, 이제? 어... 시원하네? 까만색이 진짜 시원하다. 귀엽다. 이기는 뭐야? 아, 고양이네. 왜 이래? 얘 원래 이래? 너희 집 강아지 종이야? 기호나? 어? 시원하네. 왜 키워? 여기 3층. 야, 공주야, 네. 걸어 올라가. 그냥 타면 됩니다. 아니, 딜레이 생겨. 딜레이 생겨. 몇 층? 3층. 아, 진짜 안 터지? 아, 척 터진다니까. 아, 씨. 아, 내가. 뭐야, 여기 파스타 핫도그 피자 전문점인데? 끝나고 여기 3층 끝나고 여기 딱 내려와서 딱 먹으면 개꿀맛 인정? 형님들? 아, 300개 300개 누가요? 300개 누구? 아, 우리 끼우이 팬사님 3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저분은 계속 막 기훈이를 팬다고. 아, 근데 여기 대성 N 학원인데? 여기 맞아? 어, 씨, 벅벅 걸린다. 아니, 여기 뭐야? 여기 아닌데? 아, 형이 좀. 아, 뭐다. 여기가 아니야. 뒤에 3층에
여기 양국장 아니죠? 위에? 3층에, 3층에 있어요. 있어요. 여기요? 네, 저 3층에 오른쪽 끝에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한 더? 네, 한 더. 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대성 애 학원인데. 여기 학원 아픈 너. 여기 뭐지? 공부하는 곳 어썸 팩토리. 학원 왔네. 뭐야, 씨. 낚시인가? 어? 여기 5층인데? 4층, 여기 4층. 한 칸 더 내려가자. 여기 3층. 어? 지금 낚시 아니야? 뭐야? 아. 와. 아. 여기라고? 여기 문 바뀌었는데? 와. 아니, 이게 뭐 방탈출 게임이야? 뭐야, 이게? 동진아? 아, 돌려라. 여기 맞지? 동진아? 고생했어. 오, 뭐야. 존나 길간지 있냐?